직접 본인이 질문을 이렇게 했다고 하셨거든요. 어, 그래요? 네. 어디 계시죠? 아, 저희는 이제 내년 3월에 결혼을 하는 이제 연상연하 커플인데 아. 7살 차이가 나는 커플이고 남자친구가 아직은 20대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남자친구는 초혼이고 이제 저는 재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선 넘는 이야기들이 많이 해요. 제가 많이 못 믿어 보이나 봐요. 한번 좋지 않은 일을 뭐 실패를 했다 보니 그래서 많이 못 믿어서인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뭐 저에게 아 너가 나이 많은 사람이고 많은 걸 겪어왔으면 알아서 이제 놔줘야지. 어? 왜 잡고 있지? 잡고 있어. 너가 어른으로서 얼른 놔줘.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많이 참고 넘겨 보려고 했는데 가장 슬펐던 얘기는 남자가 얼마나 못났으면 7살 연상에 이혼한 사람을 만나? 어머.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속상했어요. 저는 나 때문에 가장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비춰진다는 게 예비 아내분께서 주변에서 저런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듣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어느 정도는 듣고 있었는데 남 얘기 그냥 듣지 마라. 우리끼리 잘 살면 됐지.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하냐? 이러고 물론 아예 의식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네, 저희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남성분이 스물 만으로 25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 나이보다 훨씬 인간의 어른스러움이 전 느껴지거든요. 어떤 일 혹시 하셔요? 그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 네, 암호화폐 비트코인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현재 어디에 들어가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왜냐면 직업 좀 여쭤보려고. 이니셜로 어떻게 시작하는지. D로 시작합니까? B로 시작합니까? 아니 죄송아 그건 아니고 네. 번호 저 줄 수 있어요? 네. 아까 제일 상처받았다는 그 말은 어떤 부류의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러게.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친구예요. 친구나 지인들. 주변인 분이세요. 그냥 주변인. 이제 친하지 않은데 이제 어쩌다 알게 된 분. 친하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도 큰 상관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끊는 사람이 많아요. 네. 저는 그 잘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번 결혼을 통해 내 주변에 굳이 맺지 않아도 되는 인연을 정리하는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보편적으로 이 사람이 내가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 있고 또 결혼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 남자는 생각을 다섯 번 하고 결혼할 남자들보다 열 번 했을 거예요.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면 했겠어요. 채를 열 번을 걸렀는데 이 남자는 자기가 결혼을 이 사람 안타까워서 하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인생이 달린 건데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아까 우리 사회는 한번 이별을 경험한 거에 대해서 무슨 뭐 네가 실패를 했다 그 단어가 참 되게 불온전한 단어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는 한 번의 이별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느끼고 배운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히 더 섬세하게 접근하고 있을 거예요. 아까도 그 말도 그러잖아요. 나한테 하는 거 그것도 상처되는데 이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내가 너무 상처가 되고 미안하고 내가 이런 상처를 주면서까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나? 그래도 결혼 날짜를 잡은 건
그렇게 다섯 번 걸을 거 열 번, 스무 번 걸어서 남은 사람과 남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순도가 높을 거예요. 두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나이가 많고 적고는 제가 보기엔 스무 살 이상 넘으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우리 여성분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자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다고 막 어른스럽고 막 아, 잘 안 삐지고 막 근엄하고 어려운 일이 오면 기도하고 아, 막 거룩하고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더 애기 같아. 네. 누가 어른스럽냐? 존중받아 본 자, 인정받아 본 자, 그런 자들이 어른스러운 거지. 나이가 많다고 어른스럽거나 그건 반드시 동일하진 않아요. 결국은 그 사람 내가 그렇게 하는 말은 뭐냐면요, 채로 거르는 거예요. 그 사람도 거르지만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거르는 거야. 그런 말을 했는데 걸려서 없어진다. 그 없어지는 우리의 감정이야. 근데 그런 말을 했는데도 남아있어. 그건 얼마나 진짜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말을, 모진 말을 했는데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데도 남아있다고요.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얼마나 순도가 깊으면 남아있겠냐고요. 저는 그거를 암호화 합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영원히 잠기지 않을 사랑의 암호화 합해. 여보, 우리가 항상 주위에서 나쁜 얘기들만 그렇게 좀 들어왔고 안 좋은 꼬리표들이 좀 붙어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남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리끼리 잘 붙어서 몇십 년간 생활해야 되는 거니까 결혼은 그런 얘기 의식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 나는 자기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정말 변치 않을 거니까 그것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랑해. 제 아내는 이혼하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아이고. 처음 이혼하고자 한 건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 공항에서였어요. 그날 이후 결혼 7년 차인 지금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이혼해를 들었습니다. 아, 위험하다. 왜? 왜요? 심지어 아내 직업이 이혼 전문 변호사라. 근데 이런 직업 가진 분한테 이혼해를 들으면 조금 여러분들 무섭죠? 네. 부담스러워. 협박 아니야? 이러다가 진짜 이혼 신청서를 가져올까 봐 일방적으로 이혼당하고 개털이 될까봐 무섭다. 가능성 있어. 너무 잘 아니까. 너무 잘. 허구한 날 이혼하자는 우리 아내 좀 말려주세요. 야, 지금까지 사연 중에 역대급으로 지금 궁금한 사연입니다. 어디 계십니까? 오, 저쪽에? 저쪽에? 나 저분인 줄 알았어. 아까부터 여성분 포스가 네. 누가 봐도 변호사 느낌이 있어. 아내분께서 얼마나 자주 이혼하자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자주는 아니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이요? 그러면 자주인데? 자주 같은데. 우린 그걸 자주라고 생각해. 근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에 공항에서 처음 이혼하자는 소리를. 그게 지금 저도 이혼하자는 얘기만 기억이 나지 왜, 뭐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 아, 이유를 못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거예요? 들었는데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돼! 안 돼! 이것도 이혼 사유야! 이것도 이혼 사유야! 뭐 이렇게 사유가 안 많아요? 안 돼!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제 아내입니다. 아, 네. 이제 신혼여행을 저희가 하와이를 갔는데 네. 렌트를 했거든요. 네. 7일 렌트를 하면 네. 이제 가서 7일치의 보증금을 이제 카드로 긁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남편 명의 카드로만 긁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긁었더니 승인이 안 나는 거예요. 왜? 한도가 안 돼서.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 부부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다가온 어떤 그 문제 해결을 해야 돼. 그렇죠. 갈등이 순간에 딱 왔는데. 난관. 네. 근데 남편이 이제 거기서 약간 좀 짜증이 딱 폭발을 하면서 이게 왜 안 돼? 네, 안 돼 하면서 이제 되게 심각해지고 네. 나한테 왜 너는 운전면허증을 가져오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운전면허증을 가져오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분 아니, 기억이 너가... 나요? 형제님! 이제 정신이 들어요? 생각났어요? 아, 이제 나왔어! 환자분이 기억이 돌아왔어요! 아, 근데 됐다 됐다! 그래서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가서 그러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냐? 그러면은 4일치 끊고 3일치 끊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건 그렇지, 된다는 그렇지, 거예요. 근데 그렇지. 4일치에 대한 판도가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이제 진짜. 문제 해결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사실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약간 내 탓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거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 모습을 못 봤구나. 딱 거기서 이제 나랑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렇게 쿨다운 시키면서 그때 저희가 이제 혼인 생활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예식이나 이런 거 준비하기 위해서 모아둔 통장이 있었는데 그 절반 금액을 딱 정산해서 이체를 했어요. 우와! 아 진짜요? 우와! 아니 이체된 금액을 발견했을 때. 어떠셨어요 남편분? 금액이 딱 들어왔을 때 아 이게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서. 지금 그거 생각 안 나죠? 지금은 생각이 안 나면 너무 예전이라 뭐든 생각이 안 나는 스타일이에요. 환자분이 호전이 늦어요. 네. 근데 우리 변호사님은 이혼해 이런 게 더 남편이 아니야 자기야 난 자기를 사랑해 나 정말 사랑하거든 그걸 더 확인받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저는 사랑의 언어가 상냥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되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데 남편이 말을 하는 이제 그런 투가 좀 이렇게 퉁명스러운 말투예요. 아, 투박해요.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또 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아이들 챙기고 또 그 설거지하고 뭐 분리수거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그냥 되게 솔선수범해서 다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이 저녁을 먹을 때 네. 남편이 이제 설거지를 해줘야 되잖아요. 저를 사랑하니까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고 해야 되니까 밥을 먹고 저는 조금 남았는데 일어나서 설거지를 막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더 그런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정말 제가 그 정말 약간 화가 났던 그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사례라는 얘기 사례까지 나와요? 사례라는 얘기는 사실 사례 사건 번호가 몇 번인가요 변호사님? 이분이 나 제가 그 둘째를 7월 달에 출산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가 남편을 둘째 출산하기 전에 한번 여행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둘째를 출산하면 그때부터 정신이 없고 힘들다. 네. 우리 남편도 그럼 보내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남편한테 혼자 여행 한번 다녀와. 남편을 보내줬다. 멋있죠. 와, 네. 그렇게 보내줬어요. 와. 그러고서는 와가지고 사실 저는 그 정도면 사실 덕분에 잘 다녀왔다. 힘들었지.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약간은 기대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와서 아빠 왔다 하고 이제 밥을 먹고 또 설거지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설거지 귀신이 붙은 거 아닐까요? 설거지 귀신. 제가 봤을 때 구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순간에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아 제가 어머니를 닮았는데 어머님이 아버지께 좀 무뚝뚝하시구나. 네, 좀 아, 그러셔서. 아, 아 엄마 말을 닮았구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다정다감한 분이고, 네네.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좀 무뚝뚝한 편이죠. 아 무뚝뚝한 편인데 우리 아드님은 어머님을 닮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인간에게 언어가 네 개가 있대요. 첫 번째는 제일 언어학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잔소리. 잔소리의 정의는 맞는 말 기분 나쁘게 하기래요. 맞다. 네. 아. 되게 잘하시. 그다음에 두 번째가 데이터. 데이터는 뭐냐면 감정이 매트한 상태에서 정보만 전하는 거래요. 아.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요 여기서부터 되게 좀 효과가 좋은데 감수성이 좀 뛰어난 얘기를 한대요. 그게 아까 뭐 예를 들어 여행 갔다 와서 자기야 진짜 나 거기서 생각 많이 해봤는데 진짜 자기 같은 여자가 많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아니 누가 자기 몸 힘든데 남편 여행을 보내주냐? 어디로 갔다 왔어요? 이것도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 이것도 기억 안 나요? 진짜로요? 할 줄 아는 게 설거지 말고 뭐가 있어요? 지금 뭐 도대체 뭘 기억을 하는 거야? 가만 보니까 인상이 기억이 안 나요. 계속 웃고 다닌 게 인상이 좋은 게 아니었구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천치였어.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 말이야. 아니 어디로 갔다 왔어요? 경주 갔다 왔습니다. 경주랑 경주 경주. 네. 좋아요. 그러면 아우 자기야 나 경주 가가지고 진짜 나 너무 기분 좋았어. 아 진짜 나 너무 고마워. 진짜 나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 이게 감수성의 언어. 근데 마지막 언어가 뭐냐면 영혼의 언어라고 하는데 반복된 행동이래요. 설거진 거예요. 어? 영혼의 언어다. 그게 저 남자의 영혼의 언어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태생적으로 문화 환경적으로 그 감수성 있는 언어에 좀 어색한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는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투박한 사실은 설거지거든요. 그게 진짜 영혼의 언어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언어학자들의 정의예요. 그래서 진짜 그의 영혼을 알아보려면 그의 반복된 행동을 보라고 그랬어요. 즉 설거지. 나 경주에서 올라오면서 이랬을 거 아니야. 아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하지? 아 설거지를 해야 되겠다. 아니 그러니까 오면서 아내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었죠. 네. 봐봐요. 저는 그래서 희한하게 그게 느껴져요. 저는 만약에 그 사촌 오빠라면 저 내 사촌 여동생의 남편이 여행 갔다 오자마자 설거지하는 딱 뒷모습을 보면서 좀 뿌듯했을 것 같아요. 아, 이 친구 딱 그 언어가 있는데 또 희한하게 젊은 친구인데 그런 언어를 쑥스러워하네. 근데 그게 분명히 있네. 자기 와이프에 대한 자기 가정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아, 참 든든하네. 저는 그 뒷모습을 서 그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색하더라도 노력은 좀 하면 좋겠다. 조금은 관심을 갖고 남편분이 조금만 해줘도 아내분이 되게 좋아는 할 것 같아요. 맞죠? 어, 맞아요, 맞아요. 부부 좋은 부부예요. 헤어지지 마시고 진짜 설거지 그거 진짜 맞아요.